오늘도 지하철 4호선에서 혜화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운동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한 해 위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3년 동안 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장현이 대상으로 삼는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은 서울의 여러 서민 주거지역을 관통해 도심과 있는 지하철 노선입니다. 전장현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지금 이미 서울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여기 휠체어 접근성 같은 것이 개선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정작 러시아워 시간에 그것을 제대로 또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라는 주장을 통해 지하철에서 투쟁하지만 이미 서울시는 94%의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6%의 역사는 역사의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난해한 곳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오세훈 시장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벽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잡고 많은 장애인의 권리들,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 모든 것을 저희가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죄송하고 그리고 저희 노력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해당 단체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예산과 탈시설 예산 6,224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디어 오늘 사실 그 장애인 정책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하철 4호선에서 혜화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운동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한 해 위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3년 동안 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많은 것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인식도 많이 바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에 휠체어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게 이동권 문제의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지금 이미 서울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역이 휠체어 접근성 같은 것이 개선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정작 러시아워 시간에 그것을 제대로 또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간격을 메우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 항상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급되기 시작한 저상버스 외에 광역교통수단이나 아니면 도시간 교통수단에 있어서는 아직도 시설이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뜻을 담아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들 저희가 담아내어서 정책화하고 또 그래서 많은 장애인의 권리들,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 모든 것을 저희가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죄송하고, 그리고 저희 노력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다짐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라는 주장을 통해 지하철에서 투쟁하지만 이미 서울시는 94%의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6%의 역사는 역사의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난해한 곳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오세훈 시장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벽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서울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잡고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넣는 방식으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서 광역교통수단의 휠체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59초 쇼츠 공약을 통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해당 단체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예산과 탈시설 예산 6,224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유가가 많이 상승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멀리 통근하면서도 자차를 두고 지하철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습니다. 전장현 대상으로 삼는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은 서울의 여러 서민 주거지역을 관통해 도심과 있는 지하철 노선입니다. 전장현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요구사항은 100% 꼭 관철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것이 용납되면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와 대화가 아닌 가장 큰 공포와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꼭 지금의 시위 방식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추운 날 우리 장애우들의 전국 각지의 개별적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전국 정책 투어에 나서는 이종성 의원님과 우리 또 함께하는 우리 장애우들 추운 날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 잘 지키면서 한 분 한 분의 또 어려운 그 사정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거를 저와 우리 선대위에 꼭 좀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복지라는 것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지 수급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사정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별 맞춤형으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과 여의도와 세종시와 과천과 이런 데 책상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정책이 나오고 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어보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그런 여건을 어떻게 한 분 한 분 도와드리면 되는지 우리 이종성 의원과 함께 전국 이 정책 방문에 나서시는 여러분들 아주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시고 아주 값지고 소중한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준석 당대표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